두 번째 사연입니다. 편안한 안식처를 위한 선택, 전세. 그러나 국가 정세에 따라 휘청거리는 집값. 잘못하면 내 전세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다? 소중한 내 재산을 지켜줄 역전세 피해방. 그 방법은? 사회초년생 때부터 부지런히 모은 돈으로 드디어 전세집을 마련하게 된 전세입시. 보세요. 여기도 있고 이쪽도 있고. 이 집이 지은 지가 5년도 안 된 집이에요. 거기다가 이 거실도 아주 넓어서. 지금까지 본 집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 맞으신 것 같아요. 저희 집으로 계약할게요. 아, 그래요? 아주 잘하신 결정이에요. 아, 네, 합니다. 이것저것 꼼꼼하게 확인 후 계약을 결정했는데요. 자, 그럼 우리 전세 계약합시다. 그렇게 전세 계약을 마치고 핑크빛 미래에 들뜬 주인공. 그렇게 1년이 넘은 시간이 흐르고 이 단지도 3억 원씩 1억 원씩 전세값이 내렸습니다. 집주인들은 최대 수억 원씩 전세 보증금을 메워줘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뉴스 보다 보면 불안해지죠. 뉴스를 보고 남일 같지 않았던 전세 입시. 나는 2억 3천에 들어왔는데 매매가가 2억 1천? 오. 실제로 전세값보다 떨어진 집값. 불안한 마음에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보는데요. 아, 저 4개월 뒤에 계약 만료인데 보증금 좀 빼줄 수 있을까 해서요. 아, 요즘 너무 집값이 떨어져서 지금 뭐 돈이 없는데. 예. 일단요? 알겠어요. 돈이 없다는 맞습니다. 집주인의 말에 더욱 불안해진 마음. 그렇게 어느덧 또 3개월이란 시간이 흐르고 한 달 전이에요, 이제. 전화기가 꺼져 있어. 삐 소리 이후 음성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하. 계약 종료를 한 달 앞둔 시점에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 전세 보증금 반환 없이 연락 두절된 집주인.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해당 사연은 역전세, 즉 전세값보다 매매값이 더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내용 증명을 통해 시작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 증명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만료된 날짜는 물론 계약 연장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통보했던 내용 등을 첨부해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반환을 해주지 않는다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임대차 등기 설정을 하는 것인데 세입자는 집주인의 집에서 퇴거를 하면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등기 설정을 통해 세입자의 권한을 유지시켜 놓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이후 보증금 반환 소송에 승소한 전세입시. 그때 누구세요? 아니 얘기 좀 합시다. 아니 진짜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아니 오늘 소송까지 걸어. 연락 안 되시더니 바로 나타나셨어요. 그건 사장님 사정이죠. 주겠다는데 세입자가 아직 못 구해지니까 그런 거니까 세입자 구하는 대로 바로 돈 드릴게. 승소 판결에도 돈이 없다며 막무가내인 집주인. 보증금을 돌려받긴 힘든 걸까?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 아, 다행이에요. 그건 바로 강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인데요. 단 해당 경매에 올라간 집에는 세입자의 대항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낙찰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원치 않더라도 손해를 줄이기 위해 본인이 셀프 낙찰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세를 들어갈 때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해 예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